아, 도당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백만 대군을 얻은 기분일세. 과찬이십니다, 대감. 저희 대감이 정치는 처음이라 많이 서툴 것입니다. 영삼사사 대감께서 잘 이끌어주십시오. 서툴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돌팔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내 기꺼이 그리하지요. 임원, 가갔습니다. 들어가 보시오다. 아, 그러게. 도당에서 보세. 자. 갑시다. 이거 감축드립니다. 승전의 도당까지 겹정사를 맞으셨는데 어째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남원의 보급을 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라 전체가 아사 직전인데 거기만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왜구들이 제풀에 튀어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도 될 병사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대감, 이거 실망이군요. 이래가지고 정치를 하실 수 있겠소? 전쟁터에서 하도 기분대로 하시다가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데가 조정입니다. 수시중 대감,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게 들으시오. 전장에서 적을 만나면 칼을 뽑아야 하지만 조정에서 적을 만나면 웃으세요. 정치하는 사람의 칼은 칼집이 아니라 웃음 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대감이 말하는 정신은 협잡이우다. 도당 입성을 환영합니다. 가자.